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는 발걸음이 있기에 시각장애인들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펼쳐진 어울림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출발선에 선 많은 선수들. 레이스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인파가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9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이동입니다. 곳곳에 도사린 위험 속에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하는 그들이지만 마라톤을 할 때만큼은 가이드러너와 함께 뛰며 두려움 없이 마음껏 달립니다. 같이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대회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최수영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서울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회로 커 나가길 바라면서 많은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전문 마라톤 가이드러너가 함께 한강변을 달리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어울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운동도 해보고 하면서 장애인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어울려지는 삶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곧 다가올 추석, 둥근 보름달 아래서 빌 소망도 꺼내봅니다. 대체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연휴가 좀 길어졌는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제 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함께 뛸 수 있는 가이드러너를 만나가지고 좀 한두 번 정도 같이 뛰면 더 좋지 않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린 이 순간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승리자였습니다.